사과 모습을 봤으니 이제 사과의 진가를 확인해 볼 시간. 올해 사과는 작년보다 더욱 달콤해졌네요. 높은 당도의 아삭한 식감까지 수확에 좋아 농부들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먹어봐야 이 맛을 알지.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맛있는 사과를 고르려면 일단은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겉면이 거칠거칠하면서 갓점이 골고루 박혀있는 사과가 진짜로 맛있는 사과를 잘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곳 농장은 수확기를 맞아 벌써 일주일 넘게 매일 10시간 동안 일일이 수작업으로 사과를 따고 있는데요. 이맘때 나는 사과는 저장성이 좋아 겨울까지 먹기 때문에 품질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욱 좋겠죠? 사과는 안에 과육보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더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 사과의 영양소는 껍질에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비롯해서 소화를 돕는 펙틴 등 식이섬유가 대부분 껍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같이 단 과일을 먹으면 충치가 생기기 쉽다는데 사실인가요? 충치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사과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항산화 작용은 물론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면 오히려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사과 요리를 소개합니다. 사과 소고기 편채말이의 재료입니다. 사과와 채소를 먹기 좋게 일정한 크기로 채 썰어주세요. 이때 썰어둔 사과를 식초물에 담가두면 좋습니다. 잘라놓은 사과를 식초물에 한 2, 3분 정도 살짝 담근 후에 요리를 하시면 색도 변하지 않고 좀 더 상큼하게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를 말기 편하도록 얇게 썬 후 찹쌀가루를 묻혀 구우면 더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고기에 사과와 채소를 올린 후 말면 영양소를 고루 챙긴 건강요리 완성! 사과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어서 고기에 함께 먹으면 궁합이 참 좋고요. 또한 사과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성분이 나트륨을 이렇게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참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사과를 얇게 썰어 말리는데요. 건조기가 없을 땐 해가 잘 드는 곳에서 2, 3일 말리면 됩니다. 사과를 말려서 먹으면 더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관이 편하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잘 마른 사과에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여 바른 후 땅콩이나 아몬드, 호두 등 좋아하는 견과류를 얹어 굳히면 맛도 모양도 좋은 간식 완성! 사과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요리인데요. 과자나 인스턴트 대신에 영양가 넘치는 간식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에 영양까지! 자주 먹는 사과 속에 숨어있던 무한 매력! 오늘 저녁 식탁은 가을 사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